안녕하십니까. 저는 2018년도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 3D 기계 설계 분야 과정을 연수받았던 주식회사 코넵의 기술영업팀 유지원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도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 3D 기계 설계 분야 과정을 연수받았던 주식회사 코넵 연구개발팀 신리준 선임연구원입니다. 주식회사 코넵은 분체 이송 시스템, 대기환경 오염 방지 시스템을 주로 사업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또한 공정용 팬과 블로어, 기타 산업용 장치 및 환기 장치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기업이고 주로 석유화학 분야에 진출해 있습니다. 전문 연수 중에 채용 면접을 통해서 코넵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연수사업에 참여하기 전에는 코넵이라는 회사를 몰랐었는데 분체 이송 및 대기환경 오염 방지 시스템이 어느 플랜트에나 필수적인 만큼 회사의 장래성이 유망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고 생각합니다. 코넵은 대기환경 분야와 PCS 분야 모두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강점으로 다가왔고 연수 당시 배웠던 대표님의 열린 마인드에 이끌려서 취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저는 회사 내에서 기술영업팀에 속해 있습니다. 기술영업이란 고객사의 견적에 대해서 기술적인 검토를 마친 후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 논의 및 영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사와 직접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연락을 하면서 견적에 필요한 추가 자료 요청 및 일정 협의 같은 업무와 기술 검토를 통해서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필요한 기술을 파악하고 자사 공장 및 하청 업체를 통해 필요 견적을 받아 영업을 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 연구개발팀에서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정부 연구과제 진행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습식 전기집진기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목표 달성을 위한 설계 및 실험용 파일럿 제작 및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기술 영업의 경우에는 자사 기술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자사가 가진 기술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해당 기술의 장점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그 기술을 활용한 솔루션을 고객사에 제시함으로써 영업을 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연구개발팀의 연구 직무에 필요한 역량은 파일럿 설계 및 이해를 위한 기초 역학 지식과 제작 도면 작성을 위한 CAD 툴 사용 역량, 사업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을 위한 작문 역량이 있습니다.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접수기간이 아니어서 정보만 알고 있었고 그 후에 운 좋게 기회가 닿아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연수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혼자서 막연하게 취업을 준비하던 상황에 지쳐있던 상태여서 이 전문 기술도 배울 수 있고 취업에 도움이 되는 기업 정보 및 면접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라 생각하여 해당 사업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학교 홈페이지 공고를 보고 알게 되었고 평상시에 설계 분야에 관심이 있었는데 마침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 3D 기계 설계 관련 공고가 나와서 직무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CAD 업무 및 CATIA 관련된 이공계 전문 기술 연수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오토캐드 활용 및 CATIA를 통한 3D CAD에 대한 이해 및 응용을 배웠습니다. 전문기술 연수 기간에는 우선 오토캐드를 이용한 2D 기계 제도법을 배우고 나서 CATIA를 이용하여 기초적인 3D 파트 및 어셈블리 작성부터 공명 파트 작성, 디지털 목업과 DMU 카이네틱스를 배웠습니다. 그 후 기업 연수 기간에 각자 관심 있는 기업과 매칭되어 기업과 관련한 기술에 대해 배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대기 환경 방지 시설과 PCS에 관해 배웠습니다.
제가 이전 질문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오토캐드 활용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견적 업무의 특징상 도면 작업이 좀 많은 편인데 이때 활용하는 소프트웨어가 오토캐드이기 때문인데요. 사실 제가 지금 기술 영업을 맡고 있지만 제가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그 샘플 도면을 작성을 해서 견적을 내야 할 때도 있기 때문에 연수사업 때 오토캐드를 배웠던 것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 연수기관에 배운 것 중에는 제도를 탄탄히 배워 도면 작성하는 데 실무를 쉽게 적용할 수 있었고 기업 연수기관에 직접 기업으로 출근하여 기업 분위기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문 연수기관 중에 정기적으로 연수생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같은 분야를 희망하는 취업 준비생들끼리 모인 데다 보니까 취업 정보 공유 차원에서 좋았습니다. 또 채용 면접 갈 때 취업 준비생이다 보니까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은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당시 주관기관 담당자님께서 픽업을 해주셨거든요. 가면서 면접 시 주의사항, 마음가짐 등도 알려주시고 끝까지 케어받는 느낌이 들어서 그게 가장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아, 물론 알고는 있었습니다. 불편하지 않은? 업무적으로는 기술 영업팀이 기술이나 제품에 대해서 문제점 또는 궁금한 점이 생기면 협조 요청을 해주십니다. 네. 그럼 그때 연구개발팀에서 해석을 직접 해드리거나 자료 등을 만들어드리고 발표를 통해서 알려드리는 식의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수사업에 참여하다 보면 다양한 기업과 면접을 보거나 컨택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데 그러한 기회들을 활용해서 기업을 보는 안목을 키우는 데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응원의 한마디를 전하자면 연수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취업에 한 발자국 나아갔다고 생각합니다. 연수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취업에 대한 정보와 기술도 얻을 수 있고 취업 정보를 찾는 데 쓰는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서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 그리고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과 함께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코넵 윤박남 대표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취업 준비생들의 고민이 더욱 깊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중소기업은 미래 목표와 도전의식이 강한 인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을 통하여 좋은 기회를 찾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저에게 중소기업의 장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취업하기가 너무 쉽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고 소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CE로서 갖추어야 할 경험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CEO가 될 확률이 가장 높고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면 스스로 기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저도 작은 중소기업에 입사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결해야 했고 그것이 밑받침이 되어 현재 코넵의 CEO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회사 구성원과 함께 미래를 위해 도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목표의식을 가지고 노력하셔서 원하는 성과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